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 자, 두 분의 전문가는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은 더 상승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 이 종목이 이 무상증자 테마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제의 상승으로 좀 그칠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잠실센터의 김병수 PB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저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름이 가장 긴 종목입니다. 오늘 근데 또 어제 급등이 나왔죠. 이게 왜 올랐을까요? 두 분이 좀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김병수 PB님이 피부 PNK 피부 임상 연구 센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마스크 벗을 때 좀 테마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 무상증자 1대3 무상증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약품을 제외한 이제 피부 제품의 인체 적용 시험 및 인비트로를 수행한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인비트로 같은 경우 인비보랑 반대로 체외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인비트로 시험에서 한 14% 가량 그리고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에서 한 83% 가량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미용기기 쪽에서 피부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라는 걸 알아보는 회사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12일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사회에서 1대3 무상증자 결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한가 나오게 되었는데 한 주를 갖고 계시면 이제 세 주를 더 추가로 받게 되고 무상증자가 좀 요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상증자 관련해서 좀 주가가 오른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증자 완료 시에는 현재 한 750만 주가 유통되고 있는 인데 이게 한 3,001만 주까지도 늘어나게 되고 신주 배정일은 이번 달 27일입니다. 다다음 주까지고 상장 예정일은 8월 19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의 아마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에는 거래량 이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래량도 증가할 수가 있어서 변동성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게 있어서 이런 정책을 계속 발표 있었습니다. 11일에는 한 14억 6천만 원치의 자기 주식도 8만여 주가 되는데 처분하겠다라고 공시를 하게 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때 이제 리오프닝 테마성으로도 좀 충분히 관점이 유효했지만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조금 우려되고 있어서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46% 가량 보여주고 있어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갖춘 기업이지만 무상증자 테마성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는 한 번 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 두 분이 일단 의견 주셨는데 김병수 PB님은 일단은 무상증자 테마로 오르기는 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약간 주춤거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무상증자 테마입니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쪽에 올인을 합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먼저 해서 주가가 주목을 받았던 노터스 그리고 또 공구우먼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이쪽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식수가 늘어서 그에 따른 기본적인 자본 잉여금을 자본금에 편입하는 과정 쪽에서 주가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어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반응하는 또 시장이 약할 때 또 이어가는 테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너무 이쪽에 올인하는 전략은 안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는 이제 중요한 게 이 회사 앞서 설명들 하셨던 것처럼 피부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컨설팅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앞으로 또 하나 화장품 쪽에서 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피부에 그리고 내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또 뭐 있죠? 예, 이렇게 이런 복합성 예, 이런 다양한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화장품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거기서 또 골라서 쓸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련된 빅데이터 비즈니스가 연계를 시켜서 네. 성과를 나올 수 있겠다는 부분들은 눈여겨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주주가치 재고와 관련된 쪽에서 네. 특히 현금 배당을 했는데 대주주와 또 그냥 일반 주주와의 차등 배당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눈길이 가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자사주 처분은 솔직히 소각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또 주주환원 정책이라고는 보여지긴 힘들지만 그래도 신경은 쓰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에 65억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9% 하락했지만 코로나19 유행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시총이 1,600억까지 올라왔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이 PNK 피부임상연구센터에 대해서 일단은 무상증자 이슈로 뭐 최근에 무상증자만 한다고 하면 날아가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너무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다른 이 무상증자를 했던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의 지금 현재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일단은 조금 오늘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도 더 올라갈지 아니면 멈출지 시장에서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